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왜 반가우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한번 만나고 나서 별로 만날 기회가 없었죠. 이 코로나 19가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볼 기회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서 이렇게 처음 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익숙할 텐데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이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도 빨리 안 들어오고 그래서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유지시키시고요.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포교에 대한 열정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야 하는 포교의 길 발길 닿는 구성마다 불법을 펴고 전국의 포교사 여러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5회 일반 포교사 합격자 여러분 제14회 전문 포교사 합격자 여러분 더욱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에 품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남아 인사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아울러 오늘 조계사 곳곳에 은은한 국화 향기를 나누며 함께 품수식을 치를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신 조계사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교원 역시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위축되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와 사부대중의 건강을 지키며 불법을 홍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교사 선발 과정은 철저한 방역 아래 일반 포교사 자격 고시와 온라인 연수, 지역별 연수를 시행하였고 전문 포교사 고시 면접은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고난을 넘어 오늘 555명의 일반 포교사와 85명의 전문 포교사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함께 있기에 제14회 전문포교사라는 진리 분이신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첫째, 전문포교사로서 대한불교조계 중의 종지와 종풍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둘째, 전문포교사로서 품위를 순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하며 하심하겠습니다. 셋째, 전문포교사로서 포교 전문화에 앞장서며 항상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넷째, 전문 포교사로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비불자를 불자로 만드는 데 원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문 포교사로서 신행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탁마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포교사는 품수를 받은 이 순간부터 모든 포교사가 하나 되고
모든 원력이 하나로 뭉쳐 대원 불교 조계 중 제가자의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일심단결할 것을 소원합니다. 나무 석가모 이불, 나무 석가모 이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 이불. 전도 선언.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지위를 깨달을 것이다.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경려사, 법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향천방창덕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새로운 포교 원력으로 출발하시는 제14회 전문 포교사 및 25회 일반 포교사 품수식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대한 법석을 마련하여 주신 포교사단 총재이신 포교원장 지용큰스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14회 전문 포교사 및 제25회 일반 포교사 법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포교사 단원으로서 같이 수행하는 법안으로서 환영합니다. 좌우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옆에 앉으신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생에서 마지막 동기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도를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법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는데
도반이 전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느니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도반은 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이지 같이 놀고 파당 싶다고 하는 것이
자, 폭포 총괄팀 앞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네, 폭포 총괄팀. 25기 남부 총괄팀 홍향수, 본명은 정주아입니다. 늘 하심하고 봉사하는 봉사와 신행을 적극 실천하는 진솔한 모습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부처님 법을 따르게 도움을 주는 포교사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여여한 마음으로 동체 대비 자세로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며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곳곳에 펼쳐 나가는 수승한 포교사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말처럼 수행자의 모습을 갖출 때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도 생기고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작이라 생각하며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게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그 발자취를 따라 부처님 전법 도생에 노력 정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인천 총괄팀의 신입 포교사 농호입니다. 앞으로 포교사의 각오는 위로는 스님을 공양하고 아래는 저희들 공부된 부분을 활용해서 불자들에게 좀 더 부처님 정법을 잘 익히도록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조직 활동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무쇠뿔처럼 혼자 가는 그런 전법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며 포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총괄팀의 원철 양경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 일반 포교사 오늘 이제 품수식을 갖게 되면서 이제 지금부터 포교사의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선
이 포교사가 되면서 그동안 절에는 뭐 열심히 다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불교의 어떤 좋은 점들,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포교하는 그런 활동들은 대단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반 포교사의 시험에 응시해서 또 오늘 이제 품주식을 받은 이후에 그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불교를 많이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좀 폈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부처님께서도 그 이제 득도를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그 오구 비구에 대해서 포교 활동을 하셨듯이 또 이 오구 비구들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전도의 활동을 했듯이 저희도 이제 그런 활동을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고요. 특히나 현대 시대에 오면서 그 특히 이제 불교가 많이 좀 많이 쇠퇴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 또 불교가 또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타종교에 계신 분들 또 포함, 또 아니면 또 종교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 많은 포교 활동을 해서 부처님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어떤 불법들, 불도들을 널리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 총괄팀의 신임 포교사 허병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정도 군대 생활을 하다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불교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전역을 하고 난 뒤에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병사들과 느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때까지 공부한 불교를 이제 포교사가 되면은 전방 각지에 다니면서 장병들에게 좋은 부처님 법을 전수하고자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불법을 설법했듯이 저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전방을 다니면서 부처님 법을 열심히 전법을 해서 우리 젊은 장병들이 편안히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마음을 놓고 지금 포교사 길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올해 14회 전문포교사 품수 받으시는 다섯 분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25회 일반포교사 품수 받으시는 81명의 우리 지역단 새로운 식구들에게도 축하와 함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품수를 주관하는 포교원과 포교사는 측이나 품수를 받는 신규 포교사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 및 연수 과정이 여의치 않아 어렵게 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절로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포교사 품수를 받을 만큼 포교 일선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포교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포교사로서 정해진 각 팀에 소속돼서 선배 포교사님들이 잘 닦아놓은 길에 안전장치를 더하고 이정표도 세워서 포교 일선에서 포교 활동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현재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불자의 고령화인데 역시 이번에 포교사 되신 분들의 연령을 분포도를 보면 50대 후반에서 60대로서 건강을 조심해야 할 나이입니다. 건강해야 포교도 할 수 있고 사중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해 가시면서 포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포교에 대한 열정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